어떤 그 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요즘 좀 이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청와대 여권 모두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들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 정치권 얘기를 좀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해찬 변호관님. 물론 오늘 법원의 판단 혹은 감찰위의 권고 여러 가지 그 오후에 그 휘몰아쳤던 얘기 전이긴 한데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장관을 만났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오늘 사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국무회의 이전에 우선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장관을 15분 정도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무회의가 끝나고 추미애 장관이 바로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처럼 감찰이나 법원의 결정 나오기 이전이지만 워낙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안, 윤석열 총장 징계권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지금 의도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추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수습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물론 법무부 측에서는 정 총리나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거취, 법무부 장관 사태나 동반 사태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예.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 고심은 아마 오늘 오후 이후로 더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에 하나 이 국면이 수습이 안 된다면 추미애 장관은 이제는 경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도 기류가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고요.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일 때 그때부터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당대표였던 추미애 당시 대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상당했었다는 게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들의 어떤 진술이고 증언이거든요. 그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추미애 장관을 임명했지만 이 정도까지 사단을 일으키면서 쉽게 말하면 평지풍파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이제는 이 수습 국면이 사실은 추 장관의 손도 떠났고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손을 떠나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최진봉 교수님 뭐 사퇴논이 뭐 동반 사퇴든 어쨌든 거취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설명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청와대나 법무부 얘기. 그렇습니다. 청와대든 법무부는 둘 다 사퇴 얘기는 없었다. 그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고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 장관이 이제 여러 가지 징계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사유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진행될지 하는 부분에 의견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자리에 사퇴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은 저도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결심이 설 수는 있죠.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하기로 일단 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근데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사퇴를 시킨다? 그거 자체가 윤석열 총장한테 모든 게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징계위원회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절차까지 보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과 면담하는 과정에 사퇴 얘기를 꺼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님. 네. 이게 오늘 왜 면담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냐면 어제 분명히 국무총리가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 동반 사퇴 얘기를 꺼냈고 뭐 어제 대통령이 고민이 많다 뭐 이렇게 전언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크게 보면 여기 총리나 집권 여당에서는 윤석열 총장 해임이나 뭐 자진 사퇴보다는 뭐 자진 사퇴 쪽이나 동반 사퇴 쪽으로 그러니까 윤 총장도 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본인들이 이제 사실상 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나중에 싸움이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야 우리 무승부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아마 용납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보셨겠지만 영화 명량에서 보면요. 처음에는 어려운 조류를 안고 이순신이 싸우는데 그때 혼자 싸웁니다. 옆에 배가 붙어가지고 세척 네척 1대4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배들은 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물살이 바뀌고 이길 것 같으니까 뒤에서 싹 와가지고 열두척이 같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방에 밀려가는 것인데 이미 결국 물살이 바뀌고 있는 조류를 지금 정세균 총리 같이 다선 의원 출신의 모든 거 다 해보신 정치인께서 감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만 이 물살이 바뀌고 조류가 바뀐 상황 속에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 자진사퇴? 자진사퇴할 리가 없습니다. 물살이 바뀌었는데 왜 자진사퇴를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공상 속이고 지금은 거꾸로 저고민 윤석열 총장의 거취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거취나 빨리 처리하는 본인들 권한 안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검찰 내부 반발 목소리가 커지니까 에둘러 검찰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는 대통령의 성공후사 얘기를 했고 네. 지금 뭐 정세균 총리는 윤 총장도 이 국정 운영 이 문제에 책임이 있으니까 동반 사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도 오늘 여러 가지 윤 총장 쪽으로 유리한 흐름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고민이 깊고 청와대 메시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오늘 저녁 사이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이 집단이익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검찰의 이런 움직임 자체를 집단 이익으로 본다는 것인데, 자, 그 평검사 전원이 지금 전국에 있는 59개 지검과 지청에 있는 모든 평검사들이 그 회의를 통해서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한 1,700여 명 정도 되는 일선 평검사도 있는데요. 이런 평검사, 자, 그리고 고검장 전원, 그 다음에 일반 검사장 17명,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사안이 예.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라든지 검찰에 무슨 있는 권한을 빼앗겼다. 이럴 것 같으면 저 이야기는 맞습니다. 이게 뭐 집단 이익 때문에 언뜻 반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변협이나 법학교수연합회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왜 다 성명을 내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안은 지금 집단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공후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정말 성공후사를 어기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지금 취임한 이후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 인사와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검찰의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윤 총장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울산 사건, 지금 원전 사건 뭐 등등 수사하니까 수사한 검사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 성공후사 정말 안 지킨 사람 누구죠?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저는 저게 지금 윤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도 솔직히 해석도 있어요. 물론 뭐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 사안을 단순한 집단 이익으로 봐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상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는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윤 총장이 출근하자마자 이프로스 그러니까 검찰 내부 게시판에 내부망에 글을 올린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전국 검찰에 그러니까 단체 이메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핵심 얘기는 앞서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서 했던 얘기 뭐 헌법같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검찰에 이 얘기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입니까? 정의로운 열정의 버팀목이 되겠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만 한번 볼까요? 정의로운 열정의 버팀목이 되겠다. 그리고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장해차 변호사님. 물론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앞서 버팀목이라는 단어를 쓰고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어떤 조치에 반발하는 목소리 그걸 내가 지금 버팀목이 되겠다 뭐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징계위가 4일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오늘도 있지만 내일과 모레라는 시간이 윤석열 총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기간 안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보류되어 있는 원전 사건 관련해서 구속영장 승인 신청 직접 사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윤석열 총장이 남은 이틀이나 사흘 안에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의로운 열정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건 검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수사에서 죄가 있는 걸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사의 대상이 누구이건 바람은 내가 맞을 테니 검사들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수사하라는 것이고 지금 이 징계 사태 때문에 사실은 평검사들도 다 똘똘 뭉치게 되었는데요. 오늘 법원의 판결문을 제가 한번 보니까 장관의 인사권 전횡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이 맹종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지지하는 성명을 냈던 평검사들이나 간부들도 이건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라는 이야기를 메시지에 분명히 담고 있거든요. 예. 원래는 검찰 내부에도 윤석열 총장 좋아하지 않는 검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어떤 무리한 징계나 무리한 때리기가 지금 이걸 친윤대 반윤이 아니라 친법치주의 대 반법치주의의 구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총장이 이 메일에서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은 법치주의는 내 편에 있다. 내가 법치주의 쪽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일단 이 정도 메시지가 전해졌고 뭐 검찰 내부도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준석 의원님. 일단 모레로 징계위 연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추위가 저런 메시지를 전했고 윤 총장이 검찰 내부도 또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모으겠지만 징계위 전에 윤 총장에게 더 유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 저런 메시지에서도 좀 읽혀집니까? 저는 이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뭐 징계위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족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게 본인에 대해서 족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살을 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원전 수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예. 결국엔 정권이 불편해할 만한 수사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거기다 오늘 아마 이 뉴스 때문에 다 묻혔겠지만은 오늘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로 지금 그 선관위에서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검찰로 이제 이첩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 여권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수사거든요. 이거 이제 이메일 보내가지고 한 얘기는 결국 정리하자면은. 안에 쓰진 않았지만 얘들아 물 들어온다 노져오라 이 얘기 정도로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여권에서 검란이라고 이걸 표현했거든요. 이제 검란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검전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저 공정한 수사라고 하는 것들 다 칼날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싶었으나 권력이 막아뒀던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읽을 수 없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여권이 불편하고 앞으로 좀 두려워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속보 얘기를 이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법치주의, 뭐 계속 헌법가치를 강조한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 오늘 출근하자마자 윤 총장도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얘기 저희가 준비했던 정치권 얘기로 돌아와 볼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여권 혹은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퇴론을 주장한 것을 맹비난했습니다. 오늘 조영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요즘 좀 이상합니다. 자진사퇴는 그야말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자진사퇴인데 총리가 자진사퇴하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앞뒤가 맞지 않은 형용 모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또 무슨 폐기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의원님. 네. 제가 판단하고 있는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동반 사퇴론, 자진 사퇴론도 쉽지 않아졌고 그렇죠. 지금 오늘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해임 카드를 청와대가 쓰기도 부담스러운데 그럼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퇴로가 막힌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 상황이 오기 이전에 어떤 식이든지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방관하고 있다가 지금 뭐 문제가 도저히 어떤 면에서만 손댈 수 없을 지경으로 지금 되어버렸어요. 자,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본인이 사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출근하면서 법치주의와 헌법의 어떤 지키기 위해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여권 입장에서 보면 자, 지금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후퇴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여왔던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고기영 차원까지 사퇴함으로 해서 정당성을 못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쩌면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고 국민의 설득이거든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나 아마 등등을 보면 지금 이 조치자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권은 지금 내일 비롯해서 예산안 통과시켜야죠. 법안 통과시켜야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정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너무나 강대강으로 가버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파국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파국이 오더라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총리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섰는데도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 정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주 몰리는 기차처럼 지금 달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징계위 자체를 일단 저는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상황에 징계를 할 경우에 예.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징계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인하면 문제는 모든 게 대통령 책임으로 또 넘어갑니다. 세상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런 불법성이 있는 징계위원회에 거친 것을 사인을 했다? 나중에 이게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불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예. 대통령 책임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자체를 다시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되고 결국은 뭐냐면 징계위원회를 철회해야 되고 한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지금 금요일에 있을 징계위, 연기된 징계위부터 일단 취소해야 된다 이 말씀. 왜냐하면 이 징계위는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모든 문제를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징계위가 만약에 합법적으로 열렸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부담스러운데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불법적인 상황에서 열리고 그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사인한다 그러면 이거는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서부터 해법을 찾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에 법원도 오전에 감찰이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요 여권의 스텝도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여당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뭐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입니다.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해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어제 얘기인데요. 그리고 오늘 최진봉 교수님, 네. 여권에서는 뭐 법사위원장까지 나서서 앞으로 8개월 동안 잘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미입니다. 김영민 의원 법사위 같은 소속 의원은 윤 총장이 대한민국의 트럼프가 되려고 하나 보다. 근데 이제 이런 오늘 뭐 여론전을 펼쳤지만 일단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글쎄요. 뭐 압승으로 오늘 정리는 됐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고심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법원의 결정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권에서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고심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 발언들은 사실 오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발언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뉘앙스의 변화는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징계위원회를 철회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하고 또 윤석열 총장이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 법에 의해서 또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통령이 또 결정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추이를 관망하면서 또 차후에 어떤 경우가 나올지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또 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법원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계속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이 그 징계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경우가 또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상황으로는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입장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혜식 변호사님, 저거 여론조사 결과를 볼게요. 물론 오늘 여러 가지 속보들은 반영이 안 된 얘기지만 여당이 애초에 주장했던 그리고 야당이 받겠다고 했던 국정조사를 국민들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뭐 59.3 대 33.4인데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번의 핵심은 윤석열 총장에게 말할 기회를 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윤호중 위원장이 15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시키면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국회에 들어오느냐 이렇게 일갈을 했었고요.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꺼냈고 야당은 그렇다면 이제는 추 장관 안 와도 좋다.
추 장관 국정조사 안 해도 되고 윤 총장 국정조사만이라도 하자고 받아들였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여당이 뒤로 발을 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징계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듣고 싶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 같아요. 그럼 이 정도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이낙연 대표, 당대표가 먼저 말했다면 사실상 이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야당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국정조사 추진을 여당에게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피하면 피할수록 윤 총장의 어떤 발언이 두려운 것이 아니냐,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부수적으로는 이낙연 대표의 상처, 내상이 아주 깊어질 것만 같습니다. 저희가 숨가꼽에 달려오다 보니까 남은 시간이 한 20여 초밖에 안 남았어요. 이준석 의원님. 이코노미스트 오늘 한마디를 했어요. 외신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좀 전대미문의 얘기를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언론에서 보기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검찰개혁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실제 들여다보면서 내용을 보니까 사람 찍어내기고 내편 내로남불이고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이제 구호가 유명무실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국가망신 시키기 전에 추미애 장관의 거취 가장 중요하다, 징계이고 뭐 이런 거 전에 추미애 장관이 이런 정도 사태까지 됐는데 책임 안 된다? 앞으로 누가 추미애 장관 따르겠습니까? 예전에 아들 꺼내서 보세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황희 의원, 이사명이 더 이상 엮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혼자 사과해버리잖아요. 이제 여권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 가지고 손절하는 분위기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코노미스트 얘기까지 저희가 앞서 오늘 윤 총장의 곧바로 출근한 모습부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전격적인 사퇴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